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빛 캠페인이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가 난 울진 지역에는 복구와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대구시의 외 건물 벽면이 파란색과 노란색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 상징 조명과 함께 평화를 기도하는 반전 캠페인 문구도 쓰여 있습니다. 도심 쇼핑몰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이미지가 내걸렸습니다. 시민들은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랐습니다. 어린이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의 빛 캠페인이 지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의회 건물 외벽뿐 아니라 교량과 공장 굴뚝을 비롯한 70여 곳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평화의 빛으로 물들일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응원과 반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평화기원 음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규탄의 표시로 올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폐막작으로 협의 중인 러시아 초청 공연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작품을 검토를 하는 그런 최종 단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취소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산불 피해가 난 울진 지역에는 복구와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와 인력, 구호물품 지원에 나선 대구시는 복구 상황에 따라 재구호기금 전달과 성금 모금에 나설 계획입니다. 밖으론 반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안으론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온정의 손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